시애틀을 옮겨? 어, 거기 좋아? 아, 유정아, 안 들려? 그래, 들어가. 한 번 더. 이제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뭐? 뭘 사랑해? 아이고, 어린 것들이. 왜 또 그래? 왜 또 심통이야? 뭐? 윤영이 언니만 출장 가면 맨날 우리한테 심통 부리잖아. 그러지 좀 마. 그래, 진짜 왜 그러냐? 심통이 아니라 너희들 집에서 풍기문란한 짓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기네는 보통 때 더 하면서. 이거 봐라 이거. 왜? 심통만? 심통만? 이것들이 진짜 너희들 계속 해봐. 어디에요? 해봐. 어디에요? 갔다. 회장님! 글쎄. 있잖아요. 아, 뭐?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다. 야, 너희 어디 가냐? 잠깐 나갔다 올게. 야, 밤늦게 어디 나가? 금방 와. 여보세요? 아, 형님. 예. 짐이요? 아, 예. 어디로 나가면 돼요? 아, 예. 형님! 그래. 야, 무거워서 들고 갈 사이즈 해야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럼 매상이 한 30% 정도 오른 거네요? 그런 셈인데, 한 달은 지나봐야 알지. 아유, 그래도 그 정도면 성공한 거네요. 글쎄. 저게 누구냐? 저게 뭐냐? 민정이 아니냐? 아니, 저... 야! 둘이 다시 만나기 시작을 했으면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얘기를 하네, 왜? 죄송해요. 나만 속이고서 말이야. 밖에서 그딴 짓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내가 니들이 다시 만난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이냐? 왜 자꾸 나를 속일라 그래, 왜? 죄송해요. 그리고 니들 밖에서 만나면 맨날 그러고 다니냐? 그러고 다녀? 아니에요. 좀 그런 편이긴 하죠. 아, 그래? 맨날 그래? 집에서도 그러는데요, 뭐. 아, 뭐야? 아니에요. 저 형이 괜히 그러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정말. 에, 말도 안 돼요. 왜요? 저것들 진짜 아무 데서나 저러고 다니냐? 껴안고 뽀뽀하는 거야? 아니 뭐 저... 뭐 모르지만 뭐 청춘 남녀인데 안 하겠어요. 아, 참 진짜. 이거 내가 나서서 말이야 감시하고 다닐 수도 없고 집에 맨날 붙어있으니 불안하고 하여튼 네가 알아서 감시 좀 잘해. 제가요?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 저 워낙 찰떡선이가 없어서 말이야. 네가 알아서 잘 좀 해. 아, 예, 뭐 그러죠 뭐. 아, 저 그럼 형님이 저한테 정식으로 감시를 맡기시는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권한? 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잘 하란 말이야. 아유, 걱정 마세요. 제가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그래, 갔다 오마. 다녀오세요! 이것들이 또 붙어있어. 니들 안 떨어져? 배신자. 배신자? 이것들이 진짜. 니들 떨어져? 아니면 형님한테 이른다? 일러 일러. 오빠가 뭔데? 어라? 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방에 가서 놀자. 그래. 니들 뭐 하려고 방에 들어가? 어? 야! 너 뭐 하려고 방에 들어가? 이렇게 문 잡았어? 야! 야, 형님이 나하고 감시하라 했어. 문 열어? 니들 이러면 진짜 문 딴다. 이것들이 진짜. 네, 15,000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 형님! 너 웬일이야? 형님, 민재랭 제 형이 말이에요. 또 붙어 앉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더니 지방에 트럭 밖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거 있죠? 아니, 뭐 거기서 뭐 하는데? 아, 모르죠. 아니, 이것들이. 형님이 다 시끄럽고요.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자, 여기다 사인 해주세요. 이게 뭐야? 문을 잠궈서 감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쇠로 방을 딸 수도 있다? 예. 아, 걔들이 제가 따면 또 난리 친단 말이에요. 형님이 사인해 주시면
딴소리 못할 거예요. 아, 나 참 별. 빨리 와줘. 아, 참 정말. 됐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왜? 닮았어. 자신있게 봐. 우리 뭐 하는 거야? 왜 들어와? 문 잠그러는데 뭐야? 열쇠 따고 들어왔다. 뭐야? 오빠가 아, 왜 형 맘대로 그래? 자자자.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야. 뭐야? 너네 앞으로 문 잠그고 허튼 짓 생각하지 마. 건전하게 놀란 말이야, 건전하게. 어? 아, 시어머니 하나 생겼네, 진짜. 아, 왜 저래, 정말? 형님! 왜 또 왔어? 형님, 걔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도 무시하고 둘이 나가버린 거 있죠? 뭐? 아우, 제가 그런 거 다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데 저렇게 무시라고 말해요.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디 놀러 나간 거겠지. 야, 어쨌든요, 형님. 여기다가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이것도 뭐야? 둘이 함께 나갈 때는 반드시 행선지를 밝히고 수시로 소재를 밝혀야 한다? 여기다 사인해주세요, 빨리요. 아, 야, 뭘 이런 걸 또. 아, 어서 오세요. 아, 빨리요, 빨리. 아, 잠깐만요. 됐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야, 우리 영화 한 편 보고 들어갈까? 그러자. 뭐 볼까? 여보세요? 너 거기 어디야? 형? 아, 왜 또?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꼭 소재를 알려야 돼. 알았어? 뭐? 형님이 명령하신 거야. 야, 너 말 안 해? 아버지 이름으로 묻는다. 너 거기 어디야? 아, 그 말해 진짜. 야, 너 아버지 이름 묻는데 대답 안 해? 야, 니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물 좀 더 주세요. 아, 예, 예. 야, 아저씨 형님 물 소원 좀 다시 갖다 주세요. 예, 예. 어, 형님! 형님! 아, 그거 왜? 형님, 애들이요. 도저히 제 말을 안 듣는데요. 고난을 좀 더 주셔야겠는데요. 뭐? 제가 여기 써왔거든요.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제가 물리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체벌해도 괜찮다는 뜻인데요. 그 형님 여기다 사인 좀 해주시면. 여기 물수건이요. 아, 예예. 예. 아, 뭐라고? 여기다 사인 좀 해주세요, 빨리요.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아, 여기 사인만, 사인만, 사인만. 아, 사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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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만. 오케이, 걱정 마세요. 아, 왜 그래 진짜? 하지 마.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것들이 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아 하지 마 진짜. 떨어져, 떨어져. 아. 아버지 이름을 명령한다. 떨어져, 떨어져. 아. 아버지 이름이 명령인데 안 들어? 떨어져! 아버지 이름이야? 아! 아버지 이름! 야, 아버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형님! 아저씨! 아니, 뭐가 아버지 이름이야, 뭐가? 내가 언제 네 맘대로 애들 데리라고 그랬어? 아, 형님이 하라고...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이름 잊어버리니까 내 이름 팔아가지고 애들 괴롭고 있네? 아니...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같이 앉아만 있어도 때리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야, 내놔! 이것도 줘! 형님! 너 앞으로 내 이름 팔아서 뭐하는 거 다 금지야! 뭐 고난이건 뭐고 다 박탈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 형님 그런 게 어딨어요! 아, 됐어! 그리고 니들 말이야 앞으로 내가 니들 믿고 모든 걸 다 맡길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다 잘해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아이고 내가 너 같은 놈을 믿은 내가 잘못이다. 뭐 아버지 이름으로 뭐 무슨 아이고 이런... 형님! 응? 이것들이 또 이러네. 늘 자꾸 이럴 거야 진짜. 어? 어라 어라 진짜 이런다 진짜. 어? 니가 자꾸 이럴 거야? 맘대로 하셔. 어 이러 이것들이 좋아 좋아 두고 봐. 니가 이럴 거야 진짜. 어, 이거 봐. 어? 가자. 그래 니 어디가 들어서 또 무슨 달려고. 어? 야야 니 뭐하는 거야? 니 진짜 이런다. 뭐하는 거야 지금. 어? 뭐 안 열어? 야야 니네 문 열어 놔라. 문 안 열어 놔라. 이런다 진짜. 문 열어라. 형수는 특이하게 선물을 여러 개 주면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야. 지금 너랑 사이가 안 좋지? 그럼 선물을 한 여섯 일곱 개 좀 해줘 봐봐. 아, 씨발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 다녀오세요 아버님. 그래 여보 나 고국수 또 해. 아니 나 지금 연식이네 지금 갔다 와야 돼. 아 왜? 아 개돈 받는 날이야. 나 갔다 올게. 그럼 갔다 와서 미안. 어? 거짓말하고 여자들끼리 우두러나다니는 당신하고 난 못살아.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
이제 그런 거짓말까지 얼굴 낯짝 하나도 안 변하고 한다 이거지? 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어디. 아, 왜 그래? 어? 여보. 이제. 여보. 아 이거 완전히 급하구나 호흡이. 다녀왔습니다. 너 아니야? 어, 어, 야, 어 왔어 왔어. 씨 언제 찍으랬어? 다음 주에. 근데 뉴스 또 있다? 어? 응? 뭐? 오빠가 오성전자에서 주는 장학금 받게 됐대. 어? 아유 거의 다 끝나는데. 뭐가? 어 인터넷으로 다저스 야구 경기하는 거 보느라고. 누가 이겼어? 어제 8회인데 다저스가 5-0으로 이겨. 야 케빈 브라운 완봉하겠어. 아, 그래? 야 잘 던지더라. 야 케빈 싸이 영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8번이지? 아 거의 다 끝나는데. 뭐가? 어 지금 인터넷으로 다저스 경기하는 거 보고 있더라고. 누가 이겼어? 어 8회인데 다저스가 5-0으로 이겨. 야 케빈 브라운 완봉이시네. 내가 좀 씹었더니 막 웃고 있어. 죄송합니다.